공매도 제도 개선 2차 청원이 성공을 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의 엄청난 활약을 볼 수 있었고요. 정말 무수한 구독자님들이 축하를 해주셨고 이제 정말 감동적인 승리가 아닐 수 없다. 1차는 9일 만에 성공했고 2차는 15일 만에 성공을 했고 참여해주신 모든 개인 투자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혹시나 하고 국민청원을 둘러보다 보니까 또 하나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번 청원 내용은 불법 공매 놀이터 방치하는 금감원에 대한 청문회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이복현이 수장으로 활동 중인 금융감독위원회를 정조준한 청원인 거죠. 검사 출신으로 최초로 금감원장을 맡으신 이복현 원장을 청문회 자리에 앉히는 청원인 건데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하는 공적인 형사소추인 출신이시고 범죄수사가 주 업무인 검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를 묵인하고 방관했던 또 여의도 협작군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금감원 수장에 대한 청문회를 요청한다.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이번에도 링크를 댓글 상단에 고정할 것이고 본문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의 주인공이었던 윤한홍 의원님의 국감에서의 활약은 정말 눈부셨고 대중의 응원과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윤 의원님께서 원하신다면 대중과 더 본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 FK라 채널이 도와드릴 수 있는데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제가 참석을 해서 대중들께 중계를 해드릴 수가 있고 윤 의원님의 공매도 개선 활동에 한해서 컨텐츠를 제작해서 홍보 효과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현재 대중들이 의원님의 진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제가 홈페이지랑 블로그를 통해서 제안 메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윤 의원님을 국감에서의 활약을 보고 이제 응원하는 대중들이 대다수겠지만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대중들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철이기도 하고 또 단기성 멘트로 이제 쇼맨십일 수 있다 그런 과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중들이 현재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윤 의원님의 국감에서의 활약이 진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F킬러랑 윈윈할 수 있는 제안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좋은 컨텐츠 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의원님은 지출 없이 어떠한 지출도 없이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윤 의원님이 진심이라고 믿는 한 사람으로서 저의 다른 일은 모두 제쳐두고 도와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국정감사 이후에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있어가지고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공매도 전면 중단 뉴스인데 이제 이 모든 시작은 바로 여러분들이 참여로 이뤄낸 공매도 청원 5만 명 성공이죠.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냈고 동의자가 5만 명을 넘어서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당정은 공매도 전면 금지를 포함한 공매도 개선책 내용과 시기 수위를 놓고 사전 조율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전면 금지를 포함한 여러 제도 개선 방향을 11월 초까지 보고받을 예정. 네, 11월 초까지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공매도 전면 금지 관련한 즉답은 피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러는 와중에 2차 청원이 또 성공을 해버렸죠. 또 의회에 회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세 번째 청원이 진행 중이고요. 지금 금융당국의 유일한 옵션은 정면 돌파를 하는 것 외에는 없다. 대중의 바람을 정확히 보면은 공매도 금지가 목적은 아니죠.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도입, 상환기간 3개월로 설정, 담보 비율 조율하고 또 마지막으로 범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로 공매도를 재개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개선될수록 서로에게 좋다. 그리고 개선되기 전까지는 공매도 전면 금지. 이번에 공매도를 재개할 때는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코스피 200이나 코스피 150에 한정 짓지 말고 풀로 오픈하는 게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벌이 가장 중요한데 금융사범에 대한 처벌은 뭐 예를 들어서 징역 38년형, 뭐 사업 정지 이 정도의 강도로 처벌이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더 이상 자본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27일에 강훈식 민주당 의원의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공매도 전산화 추진 법안 발의죠. 전산화 도입과 더불어
상환 기간과 담보 비율 조율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야가 총력을 기울여서 불법 공매도 퇴치에 나서주고 있는 모양새인데 끝까지 지켜봐야 되고 강훈식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예프킬라가 나서서 강훈식 의원님의 공매도 관련 의정 활동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중계를 해드린다는 거죠. 역시 지출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님의 이제 공매도 법안 발의 타이밍과 맞물려서 오늘 제가 제보받은 그 따끈따끈한 정보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전산화를 바로 도입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존재한다라는 그런 뉴스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트루테크라는 회사가 있다는 건데 이 회사의 기술이 이제 이 아주 경제 뉴스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트루테크 무차입 공매도 자동점검 솔루션 업계 최초 구축 주문상의 실수로 발생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는 전산화된 주문 체결 시스템이 등장했다. 여기서 이제 트루웹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모든 과정을 전산화된 일괄 처리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중의 공매도 전산화 요구에 딱 맞는 솔루션이 아닐 수 없다. 이미 2019년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이제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회사고요. 트루 테크놀로지라고 이제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떡하니 나와 있습니다. 2019년에 지정만 해놓고 묵혀놨던 바로 이 기술을 지금 당장 도입을 하면 되는 게 아닌가. 2019년도 은성수 금융위원장 시절 이미 공매도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고 전산화가 가능한 것도 알고 있었음에도 2023년 10월 11일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원장님이 나와서 이제 공매도 전단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플랫폼이 달라서 실시간 파악이 어렵고 공매도를 진행하는 플랫폼이 달라서 실시간 파악이 어렵고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굳이 도입하는 게 투자자 보호도 안 되고 또 외국에서도 전산화 사례는 전무하다라고 거짓말을 했었는데 제보자님이 트루테크를 인터뷰한 녹음 파일도 있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루테크에서 그 공매도 전산 관리 시스템 하시는 데죠? 아, 네, 죄송합니다만 저희 B2B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아, 그거를 쓰게 되면 이제 그 공매도를 수기 작성을 안 하고 그냥 저 전산으로 다 처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냥 전자문서 전문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아, 금융위 김주현 씨가 지금 위원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거 저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고 그래갖고 그게 맞는지 사실 확인해보고 싶어서 전화드린 거예요. 플랫폼 단계를 완성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치면은 그렇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지는 않겠죠. 전산화로 불법 공매도를 막을 수 있다라는 근거는 금융위 홈페이지에도 적혀 있습니다. 링크는 본문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현 금감원장이 말한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는 말은 완전한 거짓말이고요. 금융당국에서만 결정을 하면은 바로 진행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이 회사의 위치도 이제 여의도 금감원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하셔서 검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융위 공무원들은 전산화가 가능하고 국내 업체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될 필요도 없고 일정 부분 수수료만 내고 사용할 수 있음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어떤 세력이 전산화를 이제 막고 있음이 분명하다. 만약에 직접 개발할 계획이라서 시간이 걸린다면은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만 트루테크 서비스를 쓰면 된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상 제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디테일하게 솔루션을 들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어디에서도 제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보자 보호를 위해서 제보자의 단서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트루테크의 입장을 듣고 싶어서 이미 메일로 인터뷰 요청을 해놨고요. 응해주신다면 꼼꼼하게 질문을 준비해서 구독자님들이 왜 2019년 때 도입이 안 됐는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